다음 참가번호 18번입니다. 서울 양전초등학교 1학년이네요. 손예진 어린이가 윤보영님의 동시 하늘을 보고 그리고 이혜님의 동시 별을 보며 두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인 손예진 어린이는 선생님을 되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보고 윤보영 동생과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렸다. 바람이 받아들고 하늘로 올라갔다. 동생과 나는 풍선이 아까워 하늘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하늘을 보고 풍선 두 개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별을 보며 2대1 고개가 아프도록 별을 올려다본 날은 꿈에도 별을 봅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면 반짝이는 기쁨이 내 마음의 하늘에도 쏟아져 내립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혼자일 줄 아는 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 자리를 지키는 별, 나도 별처럼 살고 싶습니다. 얼굴 작게 보여도 마음은 크고 넉넉한 별, 먼 데까지 많은 일을 비춰주는 나의 하늘 친구 별, 나도 날마다 별처럼 고운 마음, 반짝이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1학년 손예진 어린이였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